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5강 Let's check it out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어디에 들어갈 위치인데, 자, 우리가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일단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중요한 영향력은, 자, 원이 주어겠죠. 인플루언스까지. 자, 하나의 중요한 영향. 자, 영향인데, on technology, functions and effects까지. 자, 기술의 기능, 그리고 효과. 자, 기능과 효과들이에요, 둘 다. SS. 기능과 효과에 따른 기술의 하나의 중요한 영향력은 원이 주어겠죠. 슝! 과거 우리 is. 자, is the minds. 마음과 문화인데, 사람들의.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but. 이제 위치 파악했으니까. 이제 주제에 우리가 배경 지식이죠, 얘들이. 얘가 배경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여기 나오는 글이 어디 들어갔는지 찾아볼게요. 자, 그러나 to some women에게. 자, 앞에는 그러나 여자들에게는 앞에는 뭐가 나와요? 우리 앞에는 man 나오겠죠. 남자들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하면 man인데 young 나오겠죠. 젊은 남자에게 same device. 우리 더가 들어갔어요. 더란 말은 우리가 그란 뜻이죠. 그 장치가 들어가요. 자, 그 장치는 이제 significant, signified, 신호를 보내는데 개인적인 위험을. 자, 하면 이 남자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그 장치는 어땠다? 하면은 위험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요 자리에 들어가고요. 자, 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왜 위험하게 느꼈는지 혹은 이거에 따른 예시라든가 혹은 결과, 리절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안 탔다든지, 딴 걸 만들었다든지 요걸 찾아보면 됩니다. 자, 바로 해석은 1번까지 했으니까 19세기부터 들어갈게요. 자, 19세기에 높은 윌러 바이스클, 높은 바퀴. 자, 바퀴, 바비, 바비김, 바퀴. 자, 바퀴로 된 자전거들은, 자, 주어죠. 자, were perceived 되었어. 인지되었는데, by athletic. 자, athletic은, 운동 좋아하는, 자, 운동을 좋아하는 젊은 남자에게 as 뭐로써? strong, 강하고 높은 속도를 가진 장치로서. 우리가 찾고 있던 영맨 나왔고요. 뒤에 보면은 확인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로 the conflicting perception. 그래서 conflicting이란 말은 상반되는, 원래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 혹은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적은 여자 남자들 사이에 자전거의 의식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 상반되는이 나와서 맞아요, 사실. 자, perception, 인지. 자, 상반되는 인지인데 over high wheeler까지 높은 바퀴를 가진 자전거의 이 인지는 자, provide, 제공했어. 자, consequential, 결과적인. 자, 결과적인 것을 to its subsequent, subsequent은 뒤따르는. 자, 긴 다리 아니고 뒤따르는. 자, 기술적인 발전에. 자, 이런 인지에 의해서 뭐예요? 기술 발전이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its perception. its가 말하는 건 아까 나왔던 우리 뭐였죠? 이거 high wheeler. 자면 바퀴가 높은 자전거의 인지는 as 뭐로써? macho machine. macho는 남성스러운, 좀 나대는 남자를 macho라고 그러죠. 자, 기계라는 실제 주어는 인식은 자, prompt 됐어요. 촉발. 족발 먹자, 촉발시켰다,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새로운 자전거 디자인을. 우리가 찾고 있던 결과 또 나오기 시작하죠. 자, with even higher front wheels. 심지어 더 높은 앞바퀴를. 자, 그 다음 더 competing perception. 그 경쟁적인. 자, 경쟁적인 perception. 인지인데 of high wheeler. 자면 높은 바퀴를 가진 자전거를 as 또 뭐로써? unsafe예요. 안전하지 못한 머신, 기계로서의 이미지는 또 촉발시켰어요. 디자인인데 우리 smaller front wheels, 더 낮은 작은 앞바퀴를 가진. 자, 그리고 다른 seat placement, 다른 좌석 배열, 다른 좌석 배열을 혹은 더 높은 rear, 뒷바퀴.
김밥 주세요. 자, 리어가 뒤에요. 뒤 바퀴를. 자, thus. 그러므로 우리가 to understand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입니다. 부사의 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겠죠. 자, 뭐를 이해하냐면 더 사회적인 기능. 우리가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1번이 기능. 그 다음 의미 2번. 그 다음 2번 evolution. 진화.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of a high wheeler. 이 높은 바퀴를 가진 자전거에. 자, it 또 가주어로 썼네요. 이것은 essential하다. 필수적인데 to explore 하는 것이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진주어겠죠. 자, explore는 탐험 하는 것이. 자, it는 아까 나왔던 high wheeler예요. 이 높은 바퀴를 가진 자전거에 심리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컨텍스트는 내용 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물리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의 반응, 특히 심리학적, 문화적 사고의 반응을 살펴봐야 우리가 무언가 기술 발달의 변형이라든가 디자인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지문을 자전거 갖고 빗대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셔서 이 하이 윌러라는 건 예전에 이렇게 하이, 높죠? 높은 바퀴를 가진 슝 이런 자전거 가 남성적이고 좀 위험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 때문에 뒷바퀴가 더 커지기도 했고 좌석 배치라든가 또 다른 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때문에. 자, 요거를 우리가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적 문화적 사고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사고 방식.